네, 이번에는 바이오 오케스트라라는 비상장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장 전부터 이 조단위 기술 수출로 주목을 받았는데 네. 이 기술 평가에서 탈락을 했다는 말이 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이오 오케스트라가 최근에 코스닥 시장 기술 특례 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예. A등급과 BBB 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BBB, BBB 등급을 받아서 탈락을 했습니다. 기술성 평가 뭐 잠시 말씀드리면 기술 특례 상장을 제도로 상장을 하려는 기업이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평가 기관 두 곳에서 즉 기술성, 사업성을 평가를 받아서 한 35개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일정 등급 이상을 받아야 이제 통과가 되고 이제 IPO를 신청할 수 있는 그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아무래도 근데 기술 수출할 정도면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야 되는 네네. 것 같은데 이 탈락했다는 게 되게 의외 같습니다. 네. 배경에 대해서는 좀 나온 게 있나요? 네네, 저도 이제 추측으로 좀 들었는데 평가 기관에서는 바이오 오케스트라가 기술 수출을 이제 지난 3월에 맺었는데 그 계약서를 보니 그 전체 계약 규모 말고 미리 받는 업프론트라는 그 계약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게 너무 적다라고 지적을 했다라고 알려집니다. 바이오케스트라는 올해 3월에 뇌 표적 약물 전달체 플랫폼 기술을 글로벌 제약사에 1조 1,400억 원 규모 미화로 이제 8억 6,100만 달러 정도 규모로 이제 이전을 했습니다. 지금 그 제약사가 어딘지 알려지지 않고 있고 전체 이 계약 규모 1조 1,400억 원이라는 규모만 알려졌지 이게 미리 그 전에 미리 받는 계약금 업프론트가 얼마냐 뭐 이런 상세한 내용들은 이제 공개가 전혀 되지 않고 있었거든요, 원래. 그래서 시장에서도 얼마일지 좀 궁금해 했는데 이제 기술성 평가를 받으면서 이런 평가 기관에서 계약서를 살펴보니 계약금이 좀 많이 적다. 이게 좀 공평한 계약 구조인가? 이렇게 지적을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이제 평가 기관에서는 매출이 현재 발생하고 있지 않은 이런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를 평가를 할 때 미래 3년치 미래 추정 실적을 좀 봅니다. 3년 뒤에 이 바이오 기업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후보 물질로 얼마큼의 매출, 얼마큼의 기술 이전 이제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미리 좀 계산을 해 보는 건데요. 통상 이제 영업이익과 순이익 같은 게 이제 3년 뒤에 얼마나 나올지 기존에 지금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들을 좀 이제 보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3년 뒤라고 하면은 2026년에는 적어도 매출이나 뭐 기술 이전 성과, 순익 이런 것들이 나와야 좀 통과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평가 기관에서는 현재 바이오 오케스트라의 이런 후속 파이프라인들을 봤을 때 3년 뒤 이제 기술 이전을 통해서 시장 가치가 얼마나 나올까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좀 갖지 못했던 걸로 좀 파악이 됐습니다. 네, 일단 계약금이 너무 적었고 평가 기관에서 평가 결과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짧게 좀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 바이오 오케스트라의 사례가 이 최근 기술 평가를 받은 우리 이 신약 개발 업체들의 상황을 대변한다 이런 말도 있는데 좀 간단하게 좀 짚어볼까요? 네, 당장 이제 아리바이오라고 그 비슷한 플랫폼을 가지고 신약 개발을 하는 업체가 올해 4월에 똑같이 기술성 평가에서 떨어졌습니다. 네. 이 아리바이오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그런 회사였는데 이 회사도 떨어졌다라고 하면 단순히 이제 대규모 기술 수출을 해도 후속 파이프라인이 이제 받쳐주지 않으면 이 기술성 평가 통과가 어렵다 이렇게 분석을 네. 할 수 있겠습니다. 후속 파이프라인이 받쳐줘야 하는 상황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